들어갔다가는 법적으로 이제 처벌받는 그런 곳입니다. 좀 안타깝죠. 이런 모습들이 분단돼 있구나, 좀 이렇게 갈라져 있구나라는 걸 좀 실감하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좀 무섭기도 해. 뭐라고 썼어? 지금 요새 말라고 했던 거는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통일된 그 전문가들 보면은 되게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해서 저렇게 일렬로 각지게 정렬되게끔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주택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창문이 4개 보이죠. 한 군데 네 집 살 때도 있고 두 집 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북한에는 산이 나무가 별로 없죠. 높은 나무가 없고 다 저기 민둥산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이네. 저렇게 다리도 보이고. 그러네요. 오늘은 강가 주변에 북한 주민이 없네요. 다른 날에 오면은 주민들이 가끔 보였었는데. 저렇게 연립주택도 보고. 마을이 참 많죠? 북한을 이렇게 근접샷으로 찍은 모습인가 봐요. 북한은 참 이렇게 회색깔 건물이 많아요. 이렇게 시멘트 석탑도 보이네요. 여기는 전시관이래요. 여러분, 실제로 저렇게 저도 진짜 저렇게 이랬습니다. 저도 명 맞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생각난다. 옛날에는 평안북도가 이렇게 다 하나였었는데, 함경북도, 함경남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맞아요. 평안북도가 작아지고 중간에 자강도가 생기고 남강도가 생기고. 맞아요. 아, 그렇네. 여러분, 저희 고향은요, 저는 태어난 데는 여기 신인주에서 태어났고, 여기 청천강자락에서 여기 아주 아름다운 묘향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처음에는 이제 여기 이쯤에서 이제 탈북을 하고 97년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여기서 살다가 12살 나이에 붙잡혀서 이제 신의주에 갔다가 고향으로 이제 다시 갔다가 고향에서
이렇게 해갖고 청진에서 청진에서 해령으로 해령에서 무산으로 무산에서 갔다가 다시 잡혔었죠. 다시 잡혀갖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고모 할머니한테 계략으로 함경북도 쪽으로 간다고 하고 저는 이제 신의주 쪽으로 가서 신의주에서 이제 브로커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청진으로 가서 해령으로 가갖고 해령에서 무산에서 뿅 하고 탈출해갖고 탈출해서 다시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돌아갔고 여기 단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 단동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죠. 쭉 내려와갖고 인천으로 오게 됐죠. 새록새록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 북한의 언어도 있네요. 이렇게 재미있게 여러분 적어봐요. 한국말과 북한말이 저렇게 많이 달라요. 이신작칙이라고 설산수복이라는 말이고 또 뭐 적과물물, 전시물, 칼바람, 매우바람, 구석차수, 149대사 불순분자라는 뜻이죠. 북한에 149호라고 이제 정치범수용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갔다는 그런 속된 말로 해갖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필요성이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이렇게나 많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북한 술, 북한 과자, 북한 돈 이런 게 그런 예전에 그런 거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엔이 제재당해갖고 이제는 그런 거 판매 금지래요. 너무 아쉽다 그지? 우리나라 영어로 부르는 이름 영명 코리아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잘못 발음해서 코리아라고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그게 코리아가 됐다는 거고요. 명! 직접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가까워요, 북한. 되게 가까운데 아빠 교육을 잠깐 들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1.8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은 한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는 하는데 갈 수가 없대요. 분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1.8km면은 충분히 도로도 낼 수 있고 배 타고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분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뭐 정말 실감이 많이 닿는 것 같아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저쪽 반대쪽에 사는 주민들은 이곳이 우리처럼 보일 텐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을지가 좀 많이 궁금해요. 슬프기도 하고. 바로 앞이 고향이신데 심장이 어떠신지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1.8km인데 이렇게 가까운데 맨날 여기 오면은 항상 이제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자유로운 곳인데 과연 그들은 알까? 좀 전에 이제 네가 말한 것처럼 진짜 그들은 이곳이 정말 자유롭다는 걸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 참 애매모호하죠, 감정이.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북받쳐 오르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봐야 돼요. 그냥 수영하면은
이 철자막만 없었다면 없었을 거잖아요. 참 거기서 있었을 때도 참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이 철자막을 뚫고서 하늘을 날아가고 싶다. 맨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